안녕하십니까, BGM 화랑입니다. 네, 오늘 이제 출장 PT 3회 제가 대망의 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니에스타. 아, 왜 이니에스타야 내가? 아, 근데 이니에스타처럼 생겼어, 솔직히. 아, 인정하십니까? 머리 때문에 그런 거. 머리 때문에 그게 네. 아니라 머리가 이니에스타야. 아니야. 알겠습니다. 내가 이니에스타보다 낫지. 제가 요즘에 저도 선생님이잖아요. 네. 저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데 제 몸이 아닌 거예요. 창피할 정도로. 밑에 보지 마시고요. 네. 지금 튜브를 하나 꼈는데 근데 기본적인 근력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몸이 제가 한 75kg, 6kg 나가거든요. 네. 근데 75kg, 6kg 나가는 평균 사람들보다 제가 힘이 딸려요, 많이. 그래서 상체 운동도 안 하고 하체는 제가 축구를 하다 보니까 하체는 뭐 다른 사람들보다는 괜찮은데 근데 이 상체가 거의 완전 소녀예요, 소녀. 턱걸이도 하나도 못해요. 아니, 몸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형님도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뭐 어디 유럽은 이 몸 두께 자체가 그렇죠. 네, 엄청 크잖아. 이 두 배예요. 네. 네, 근데 우리는 자, 우리가 얇다 해가지고 진다는 법은 그렇죠. 없어요. 메시 네.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약점을 이해를 해야 돼. 인정을 해야 돼요. 체력이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몸싸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근력 운동을 좀 더 체계시키면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몸싸움을 하기 위해 물론 기술이겠지만 그죠? 하체 근력이라든지 아니면 전신의 수축력이라든지 있으면 도움이 되니까. 순간 스피드도. 그치. 네.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좀 뭐 그 얘기를 떠나서 그래가지고 오늘 축구선수 출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가. 근데 네. 오늘 막 일회성 이런 건 아니죠? 아니 내가 가르쳐주고 네가 네. 진짜 열심히 할 거면 내가 저거 선물해줄게. 아 저거 10만 원 아니야 나는 형한테 아니 저걸 떠나서 난 형한테 계속 받고 싶은 거야. 아 받고 싶어? 어, 계속 받고 싶은 거야. 아 잠깐만. 아 받고 싶었어? 잠깐 얘기가 좀 틀리네. 아니야. 아니야. 아 일회성이면은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그림 나왔다. 그러면은 네가 열심히 따라오면 오케이. 내가 훈련시켜줄게. 아 나 열심히 할 자신 오케이. 있어요. 그럼, 오케이 오케이. 진짜야? 아니 나 아 여러분들 십몇 년 동안 축구를 했는데 아 오케이 요거 하나 힘들다고 아 형 나 못할 거야 이렇게 하겠어요? 알았어. 그러면 이거 유튜브도 올릴 수 있겠다. 오케이 오케이. 한 3개월 정도 진행을 해가지고 오케이. 몸의 변화를 한번 보여주자. 어 밑통 까고 있는 거 아니지 내가? 아 이제 나중에 좀 까야지. 아 경기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 운동하기 전에 막 조기 축구에 가면 뛰기 싫으니까 그렇지. 아 이런 식으로 막 하게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와요. 이제 심하면 부상까지 나올 수 있는 그렇지. 정적인 거는 물론 좀 어느 정도 뻐근한 걸 풀어줄 수 있지만 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강의를 일단 몸 좀 어 좀 뭐라 그렇게 네, 가볍게 하기 위해서 저도 같이 뛸게요. 아니야 나는 이제 좀 훈련 시키면 되니까. 아 오케이. 조깅 저기, 좀 할까요? 아 조깅에 저기서 찍고 오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빨리 뛰어. 야 뭐야? 빨리 뛰라고. 무슨 소리야 나 이제 뛰어. 뛰어. 아 힘들다. 뛰어. 저는 솔직히 외국에서 배웠잖아요. 네. 제가 외국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체계화를 되게 좋아해.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경제 스트레칭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하인이에요. 제 방송 보신 분은 알겠지만 하인이. 네. 오케이. 그냥 버킥입니다. 이번에는 아 소예라고 쳐야 돼요. 소예. 엉덩이를 친다 해서 알려왕. 자, 대체 이 두 분을 오케이. 뭐 쉬워요. 이제 내장근이랑 사타구니를 좀 풀어줄 수 있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 둘. 아, 잠시만요. 아, 이 양반이 지금. 아니, 잠깐만. 야. 축구선수한테 우리도 몸 풀 때 이런 걸 해. 아, 그래? 근데 아, 왜? 진짜? 예, 오케이. 야, 우리 한국 많이 늘었구나. 많이 늘었지. 아, 무시하네, 유남쌤. 알고 있어요? 알죠. 자, 그럼 양발로 갈게, 양발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양발, 갑시다. 시작. 아 이거 뭐 아, 지 포즈가 웃긴데? 종아리 스트레칭 좀 할게요. 종아리 이제 천천히 무겁게 잡고 그리고 저기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스트레칭 움직이면서 하는 게 좋은 거임? 처음엔 동적 스트레칭이라 해서 관절을 움직여주면서 하는 거. 끝나고 나면 정적 스트레칭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케이?